신도록 하겠습니다. 80페이지. 일단 답부터 부르겠습니다. 1번에 보이죠? Buried. 두 번째, watching. 세 번째, approaching. 다음에 4번은 첫 번째는요, boring. 두 번째는 interested가 됩니다. 자, 틀린 거 번호. 3번. 섞였습니다, 오디오가. 3번이요? 2, 3번이세요? 아우, 그렇군요, 이렇게 또. 자, 이때는요, 아, 재밌는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볼게요. 자, in the middle of night니까 한밤중에 나는 들었습니다. 그런데, 뒤에 들은 대용이면 footstep이라는 게 목적어입니다. 그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ing라는 현재 분사는 앞에 있는 목적어인 이 step이 이 행위를 직접 한다라는 능동의 관계 또는 진행의 관계일 때 사용을 하고, 반면에 과거분사라는 approached라는 거 PP라 그러죠. 우리가 과거분사는 이 앞에 있는 이 명사가 이 행동을 하는 게 아니고 누군가가 당하다라는 수동의 뜻 또는 완료의 뜻입니다. 자, 그런데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나는 들었는데, 우리가 발자국이라는 게 approach 뜻이 뭡니까? approach 접근하다. 나는 어디에 접근한다. 그죠? 그러면 발자국이 접근하다. 어디로? 뒤에. 나의 방에라는 목적어 나왔습니다. 또 다른 목적어. 아, 이거는 목적어란 말을 안 쓰지 상관없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스텝이, 이거 발자국이 접근되어졌다라고 들었다? 좀 이상하지 않아요, 그거는? 그냥 우리가 그냥 말로 봤을 때. 발자국이, 발걸음이나 발자국 소리가 점점점 나를 향해서 다가오고 있다는 것은 발자국은 사람은 아니지만 이렇게 진행해서 오고 있는 듯한 느낌을 주지 않을까요? 그쵸? 자, 그리고 또 여기서는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자, approach란 단어는 자, 접근하다라고 쓰는 얘는요, 뒤에 뭐가 들어가는, 반드시 목적어가 들어가는 타동사입니다. 타동사. 자, 그런데 만약에 이 문장에서 approached라는 과거분사가 쓰였다면 과거분사는 수동이죠. 기억나시죠? 수동태 만들려면 뭐가 앞으로 갑니까? 목적어가 문장의 앞으로 가죠. 그죠? 그리고 뒤에 by 플러스 목적격. 다시 말해서 뒤에 뭐가 없어야 돼요? 목적어가 들어가 있으면 안 돼요. 근데 여기는 지금 뒤에 보다시피 나의 방이라는 명사인 목적어가 뒤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수동의 관계가 안 이루어져요. 이 자체로도.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내가 방금 두 가지 거는 각각 하나는 의미적인 파악을 했고 또 하나는 그 문맥상의 전체적인, 문맥이 아닌 그 구조적인 내용을 말씀드린 거예요. 왜? 방금 두 가지 방식으로 접근하는 사람들이 다 달라요. 실체 하다 보면. 그런데 이거는 양날의 검이라 해야 되죠. 구조상으로 문제 풀다 보면 이런 약간 우리가 의인화를 한다거나 이런 거 굉장히 취약해요. 반면에 의미만 파악하면서 문법을 푸는 사람들은 시간이 굉장히 많이 소모돼요. 그리고 조금만 해석을 잘못하면 잘못된 답을 나와요. 이런 부분도 있으니까 사실은 방금 했던 두 가지 것들을 적절히 조화를 하는 게 가장 좋은 방식인데 그 정도, 수준을 여러분이 아직은 정하기엔 조금 문제가 있어요. 고등학생들 중에 시켜보면 말도 안 되는 뻥 터지는 그런 실수를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애들은 대부분 다 구조로 문장을 잡을 때. 왜? 주어, 동사, 목적어.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봤더니 말도 안 되는 얘기. 본인이 들어도 웃기는 거야. 이거 해석을 해놓고 보니까. 그럼 해석이 엉망이면 아무리 내가 봤을 때 구조적으로 맞는 문장이라도 틀린 문장이에요. 영어에서는. 수학은 가능하겠죠. 나는 모르지만. 수학 아무것도 모르는 나는 생각에 공식이 의존하기 때문에 절대적인 오차가 없죠. 하지만 영어는 그렇지 않아요. 왜? 언어기 때문에 의인화 같은 경우나 여러 가지 어떤 그 변수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너무 그 구조에만 맞춰가지고 보지 않는 것도 조금 필요하다. 알겠죠? 일단 3번의 내용은 이렇게 됩니다. 자, 더 4번까지 없습니까? 넘어가겠습니다. 분사 구문 바꾸는 거. 내가 좋아하는 거죠? 이건 같이 해볼게요. 여기는 지금 여기 뒷부분을 바꾸는 거죠. 뒷부분. And he had it. 여기 부분. 자, 일단
앞에 있는 거를 바꾸는 것만 우리가 봤지만 뒤에는 바꾸는 것도 있어요. 이렇게 그냥 그럼 뭐야 간단해요. 뭐 접속사 생략 주어 갔죠 생략 동사는 어때요? left 과거 headed 과거 시제 갔네? 그럼 뭐를 바꾸면 돼요? 얘를 동사 원형에 ing heading for the elevator 쓰시면 분사 구문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알겠죠? 단 콤마가 꼭 들어가야겠죠. 왜? 이 앞쪽은 주어 동사가 되어 있는 문장이에요. 문장 그죠? 근데 콤마는 절대 뒤에 만약에 혹시 뒤에 문장이 있었다면 문장은 절대 콤마로 연결할 수가 없어요. 절대. 그럼 콤마도 연결할 수 있는 것은 두 가지. 그냥 머릿속에 넣어놓으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분사 구문이거나 아니면 두 번째는 관계사를 이용한 문장을 쓰면 가능합니다. 두 가지만 가능해요. 콤마를 쓰고 뒤에 문장을 쓰는 거나 뭘 집어넣는 것. 알겠죠? 왜? 콤마는 절대 엔드가 아니에요. 절대 엔드가 아니기 때문에 콤마를 써놓고 뒤에 또 다른 문장을 접속사 엔드처럼 연결하면 큰일 납니다. 알겠나? 자, 다음! 두 번째는 이제 앞에 있는 거. 그래서 after 생략 그 다음에 day와 day 같으니까 생략. 그런데 동사가 다르죠. 이때는 bound는 과거고 앞에는 had finished는 day 과거. 시제가 다를 때 어떻게 한다 그랬죠? having pp 시제 같은 무조건 ing 뭐가 되는 거야? having finished 나머지 끝입니다.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자, 틀린 게 있는지 확인만 하세요. 내가 여기는 일부러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자,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틀린 거 있었어? 뒤에 부분 그냥 이렇게 선생님 써버렸어요. 자, 다음 넘어갑니다. 다음. 자, 이제 여기 7번도 역시 마찬가지인데 여기는 앞에 부분이죠. 내용 봤더니 그것은 페인트 칠해져 있다. bright color, 밝은 색깔로. 자, as 일단 너 가. it가 가리킹 앞에 있는 뒤에 있는 더 룸과 같죠? 너도 가. 시제는요. is랑 seems가 같은 동사 시제예요. 페인트는 동사 아닙니다. pp죠. 같은 시제니까 얘는 뭘로 만들어야 돼? 비동사에 ing, being, 그 다음에 painted, 나머지 쓰시면 됩니다. 여기서 being은 생략할 수 있죠. 그래서 being painted라고 쓰셔도 되고 아니면 그냥 painted라고 쓰셔도 됩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이번에는요, 접속사 일단 날리고 주어는요, I 같으니까 너도 날리고 자, 조심할겠죠. 여긴 왜? didn't know는 과거 시제긴 한데 부정이에요. 그죠? 그럼 뒤에 부분은 ask는 과거입니다. 시제 어때요? 같죠? 내가 분사 구문을 만들 때 일단 부정이면 isn't든 doesn't든 didn't든 상관없이 무조건 뭘 쓴다. not만 쓰면 됩니다. 그냥 not만 넣으면 돼요. 눈 똑 꼭 감고 not을 앞에 쓰세요. 이렇게 나를 믿으세요. 그런데 중요한 건 나머지는 동사인데 시제가 같죠. didn't know는 부정문이지만 과거죠. 그래서 뒤에는 시제 같으니까 뭘 쓰면 됩니까? know라는 동사 원형에 ing, knowing을 쓰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the way back 나머지를 적으시면 분사 구문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부정문. 나중에 그런데 잠이 와서 눈이 감기는 저야. 하지만 나중에 이제 이렇게 돼 있는 걸 오히려 이제 이렇게 바꾸는 게 좀 어렵죠. 그거는 시제 잘 따져가지고 그 다음 동사가 일반 동사인지 비동사인지 구분 잘 하셔서 하셔야 됩니다. 그건 나중 일이고. 너무 무책임하죠? 자, 다음 가겠습니다. 어예! 자, 보세요. though, 비록 못 말지라도 접속사 생략. 그 다음에 day와 day 같죠? 생략. or, 여기는 were라는 동사. 그럼 뒤에는 don't resemble 이라는 동사 시제가 어때요? 같지 않죠? 하나는 과거 하나는 현재 부정문 뭐 관계 없어요. 그거는 우리 분사구문 바꾸려면 시제만 보면 되니까 여기서는. 자, 그러면 시제가 다르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having pp죠. 그런데 비동사 pp니까 having been 이라고 쓰시면 되죠. 비동사 pp 그 다음 나머지
born of 어쩌고저쩌고. 자, 여기서 having been도 생략 가능하죠. 설령 이 자리에 having been이 아니고 시제 앞에서 be 동사의 ing인 being이 되더라도 being과 having been은 시제랑 관계없이 생략 가능합니다. 알겠죠? 나는 근데 굳이 시제를 꼭그 차이를 둬야겠습니다 하면은 having been을 쓰셔야 되겠고, 그건 별로 의미가 없다면 안 쓰셔도 됩니다. 알겠죠? 이거는 철칙으로 써야 된다, 아니다로 정하진 않아요. 하지만 우리는 주로 시험 대비할 때는 대부분 생략을 시켜놓죠. 왜? 더 헷갈리라고. 절대 너희들 저도 잘 그렇게 주는 게 아니에요. 틀려라 이거야, 틀려라. 자,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는 갑시다. 자, 그다음. 이제 10번부터는 그냥 문제 풀이네요. 자, 그 뒤에 10번 어떻게 돼야 될까요? 자, I couldn't figure out. 나는 알수 없었다. 어떻게 열어야 될지는 말로 how. 어떻게 열어야 될지. 이때는 뭐 to 분형 쓰네요. to 분형서 how to lock. 아이고. 열어야 되니까 open이죠. how to open. 뭐를요? 나의 잠긴 문이제. 그 뭘까? 자, 선생님 이거 아닙니까? my 뭐지? locked 카. 이렇게 쓰지 않아요. 여기서는 왜? of를 이용했죠. 이유는 왜냐면 자동차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누구누구 이런 말을 못 써요. 그래서 뒤에 부분은 어떻게 쓰면 됩니까? 여는데 어떻게 여는지 모른다는 문장의 뒤에 부분 뭘까? How to open the door입니다. 근데 여기서 어떤 door? 더 잠긴. lock이란 단어를 뭘로 만들어야 돼? 현재 분사냐? 과거 분사인데. 잠그다는 행동이 끝난 거죠. 그러니까 지금 문이 안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수동의 의미도 있지만 완료의 의미가 가깝지. locked. 그 다음에 door of my car라고 쓰시면 문장이 완성이 되겠죠. 이렇게. 자, 이거 맞으신 분. 오, 오케이. 갑니다. 자, 적으셨으면 적으시면 됐어요. 다음 가겠습니다. 자, 11번 같은 경우, 자꾸 이게 뜨네. 11번 같은 경우, 뭐가 될까요? 뭔가를 올라가는데, 지금 보시다시피 여기가 중요한 게 있습니다. 컴마가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는 지금 보다시피 주어, 동사가 있는 문장이 있습니다. 그럼 이 앞에 부분은요, 내가 컴마는 문장과 문장이 연결 안 된다 그랬죠. 그런데 앞에는 관계대명사 쓸 수가 없습니다. 왜요? 관계대명사는 그 앞에 뭐가 있어야 돼요? 선행사가 있어야 돼요. 근데 문장 앞에 쓰이는 그 부분에는 관계대명사 써버리면 선행사 없잖아요, 그 앞에. 말이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경우는 이 자리에는 열의 열다 분사 구문을 씁니다. 뒤에 쓰일 때는 둘 중에 하나 쓸수 있지만, 그죠? 자, 그럼 뭘 쓰면 될까요? 올라간다란 말로 climb이란 단어를 뭘로? 현재 분사로 바꾸겠죠. climbing. 어디로 올라갑니까? 맞아, 한번 만들어 보세요. 여긴 어디 어디로란 말로 climbing to the 정상 top of the mountain이라고 쓰시면 답이 되겠죠. 자, 여기서 콤마 때문에 여기는 보다시피 이렇게 현재 분사를 쓰는 겁니다. 자, 체크 잘 하시고. 이게 선생님 이거 저번 나랑 했네 이거는. 좀 남았던 것 16번, 17번은 안한것 같아, 그죠? 자, 16번 가겠습니다. 자, 몸이 좋지 않다. 좋다란 말은, 이것은 feel이란 말이 느끼는데, well은 건강하다는 뜻이거든요? 건강함을 느끼는 거예요. 절대 well이 자리 아니야. 자를 느껴? 자를 느끼는 게 아니고, well은. 자, 우리가, 물론 부사로서 well은 잘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런데, 형용사로서 well은 건강하냐. 건강한 상태를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feel well이란 말은 잘 느낀다가 아니에요. 그죠? 건강함을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는 건강함을 느끼지 않아서라는 말로 뭐를 써야 돼? 부정을 만들어야겠지. 분사 구문인 거는 여기 딱 보시면 알죠? 이 자체가 분사 구문이지만 여기 있으니까. 그 뒤에는 주어, 동사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을 봐서 앞에 분사 구문을 넣어야 돼요. 분사 구문의 부정은 무조건 나와면 믿으세요. not을 쓰면 되죠. not. 그 다음에 느끼다 feel인데 분사니까 feeling으로 쓰면 되겠죠. 그 다음에 where를 씁니다. 물론
선생님, 저는 자 쉬는 거하고 느끼는 거하고 시제가 달라요. 그럼 not 뭘로 쓰면 돼? Having felt로 쓰시면 되겠죠. 여기는 그렇게까지 하라는 얘기는 안 나와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좋지 않아서 그 원인과 결과로 따지니까 굳이 막그 시간에 막그 차이를 구별해 두진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not feeling well을 쓰셔도 되지만 나는 굳이 having felt well 쓰셔도 틀리진 않습니다. 나는 그래요. 자. 그 다음 거. 역시 컴마가 나와 있고 주어, 동사. 내가 지금 이렇게 일부러 하는 이유가 있어요. 문법 문제를 나중에 어법 문제를 풀 때는요, 이 자리에 뭐가 들어가는지 굉장히 많이 헷갈려요. 뭐가 차리요? 이 컴마 하나 있고 없고 차이가 굉장히 크거든요. 나처럼 많이 이렇게 눈에 좀 익혀 놓으시면 나중에 후회 안할 거예요. 자, 일단 분사 구문이 들어간다는 거 뒤에가 완전한 문장이 이렇게 완전한 문장이 나와 있으니까 앞에 분사 구문을 쓰겠죠. 그러면 원래 문장은 뭐그 동화에 도착했을 때면 뭐가 되겠습니까? 원래는 when을 썼겠죠. when. 그죠? 자, 그냥 귀찮게 한번 만들어 봅시다. when. 그다음 누가? 그녀가 도착하다. arrive인데 시제 과거로 봐서 이거는 arrive 늘을 쓰셔도 되겠고, 그죠? 자, 뭐를요? 어디에 도착하다. at the airport. 요게 아마 원래 문장이었을 겁니다. 더 과거로 만들어야 되나요? 도착했을 그 순간에 그 여자는 이랬다는 거 알았다는 뜻이에요. 굳이 도착한 후에란 말을 쓰지 않고. 그러면 같은 시제로 봐요. 그래서 뭐 빼고, when 빼고, she 빼고, arrived하고, found하고 같은 시제로 보시면 뭐다? arriving으로 바꾸고 at the airport 쓰시면 우리가 원하는 문장이 만들어집니다. 그다음 끝났나요? 너무 금방 끝나버렸네. 자, 그다음에 18번. 18번은요, 5번입니다. 19번은요, 3번입니다. 20번은요, 5번입니다. 틀린 거 번호 있으세요? 불러주세요. 18번, 18번, 또 20번. 20번. 자, 그러면 일단 어법상 틀린 부분은 내가 답을 말해버렸기 때문에, 자, 이게 왜 무엇으로 바뀌어야 되는지, 그것만 좀 한번 우리가 봐봅시다. 잠깐 시간 드릴 테니까. 생각보다 쉽진 않아요. 왜 이게 틀렸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이 분사 구문의 기본적인 원래 모양을 생각하셔야겠죠. 그죠? 자, 근데 우리가 이제, 원래 모양이라는 게 이게 이제 여기 부분에 원래 들어갔었던 게자 접속사 그다음에 주어 그리고 동사 형태입니다. 그죠? 그럼 이게 맞으려면 이 keeping이라는 게 바로 이 동사가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죠? 자 이러한 부분인데 자 내가 제일 많이 듣는 내용 바로 이렇게 분사 구문을 이루었을 때맨 앞에 들어간 이 자리 이 자리를 자, 여기는 이렇게 할게요. keeping이라는 현재 분사를 쓰는 게 맞느냐? 아니면 kept라는 과거 분사를 쓰는 게 맞느냐라고 실제 시험에 많이 물어봅니다. 뒤에가 뭐든 상관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하나 상관 있는 건 뒤에 문장에 바로 주어입니다. 이때는 the food가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우리가 알다시피 이 분사 구문을 만들 때 주어가 없는 이유는 뒤에 있는 문장의 주어와 일치하기 때문에 그러죠. 그럼 앞에다 이 the food를 넣어보세요. 그럼 그 음식이 keep은요, 보관하답니다. 음식이 보관을 할수 있나요? 얘는 능동의 관계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죠? 음식은 사람에 의하여 냉장고 안에 보관이 되어져야 되겠죠. 그죠? 그러면 이 앞에 있는 이 주어랑 뒤에 있는 이 분사와의 관계가 여기서 뭐가 됩니까? 바로 수동의 관계가 돼야 됩니다. 그러면 이때는 kept가 맞는 거예요. 무조건 그런 건 아닙니다. 근데 뒤에 문장이 주어가 만약에 더 푸드가 아니고 만약에 she였어. 그러면 그 여자가 보관한다는 행동을 하게 되면은 이건 능동의 관계겠죠. 그래서 그럴 경우는 keeping을 쓰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굉장히 간단한 원리입니다. 왜? 당연히 뒤에서 겹치는 단어를 뭐 생략했겠죠. 앞에 부분에서. 근데 그 주어가 그 행위를 직접 하는 건지
아니면 그 주어가 누군가에 의하여 그 행위를 당하는 건지에 따라서 달라진다. 그러려면 반드시 주어를 찾아서 그거를 넣어봐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 부분을 잘 이해를 해주셔야 되겠고, 그래서 여기는 답은 kept가 돼야 되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죠. 이해되세요? 이해되세요? 그 다음에 쭉 넘어가서, 어법상 맞는 건데, 이거는 뭐 의미가 없습니다. 왜 없냐? 만약 여러분께 항상 얘기하는 거지. 1, 2, 3, 4번이 왜 틀렸는지를 한번 고쳐보세요.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첫 번째 거. 자, 볼까요? 나의 엄마는요, makes a dish란 말은 우리가 접시를 만드는 엄마가 무슨, 저기 뭐 접시품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때는 음식을 만든다는 뜻입니다. 이 dish라는 자체가 접시란 뜻도 있지만 음식이 있죠. 그런데 이 기억나시죠? with라는 단어. with라는 전치사 뒤에 전치사 항상 목적어가 필요합니다. 목적어에 해당되는 명사가 나오죠. 그런 다음에 우리가 쓸수 있는 게 분사를 쓸 수가 있다 그랬죠. 분사. 현재 분사 ing 아니면 과거 분사 pp. 관계는요. 이 목적어가 이 행동을 직접 한다라는 능동의 관계거나 아니면 진행의 관계면 이 분사는 뭘 쓴다? ing를 사용합니다. 반면에 목적어인 앞에 있는 명사가 이 행동을 하는 게 아니고 누군가에 의해 당하다거나 보통은 이것보다는 완료의 뜻, 끝났다는 뜻을 쓸 때는 과거 분사를 씁니다. 그럼 여기서 그 목적어에 해당되는 단어가 뭡니까? 바로 라디오입니다. 터너는 켜다. 그죠? 그러면 키는 중인 상태가 계속 되는 것도 이상하죠. 켜져 있는 겁니다. 그리고 턴온은 키다는 이 행위입니다. 쉬면서 2시간 내로 올수 있어요? 그럴 수 없죠. 그죠? 이거는 켜다는 행동이 딱 끝난 상태로 지금 막 거기서 라디오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뭐가 되겠습니까? turning이라는 진행의 뜻이 아니고 지금 하고 있는 중이 아니고 벌써 완료의 뜻으로 쓰이는 turned라는 과거분사가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turn on은 켜져 있는 상태라는 뜻이 아니고 켜다라는 행동입니다. turn off는 끄다라는 행동이 한 번밖에 안 해요, 그거는. 그죠? 그럼 두 번째. 나는 보았네요. 낯선 사람이 이 걷는다는 행위를 직접 하는 걸 봤죠. 맞나요? 이거는 이 둘의 관계가 앞에 있는 이 남자라는 사람과 이 행동의 관계가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능동의 관계일 수도 있고 하고 있는 중인 것 같다는 진행의 뜻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일단 이 여기에 들어가는 이 워크드 자리는 이건 불가능해요. 왜? 과거 분사는 앞에 있는 명사가 이 행동을 끝낸 겁니다. 완료했거나 또는 남에 의하여 되어진다는 수동의 관계입니다. 낯선 사람이 걷는 걸 끝냈으면 나는 도대체 뭘본 거냐? 말도 안 되지, 이거는. 그죠? 그래서 이때는 뭐가 됩니까? 첫 번째, 능동의 관계라면 그냥 원형인 워크, 걷는다는 행위를 하는 걸 봤다. 두 번째는 하고 있는 중인 걸 봤다는 말로 현재 분사인 워킹. 이렇게 두 가지를 다이 자리에 쓸 수가 있게 되겠죠. 이해되시죠? 그 다음엔 여기 컴마입니다. 앞에 부분은 the reporter 주어 asked 물었다라는 주어 동사 나왔죠. 그럼 뒤에 부분이니까 분사인데 이때는요 바로 이 단어입니다. closely는요 자세하게라는 의미로 별로 의미가 없어요. 필요 없어요. 여기는 이 단어인데 그러면 이게 지금 ed가 맞는지 아니면 following이라는 뭐가 맞는지 그 뭐지 능동 그 현재분사 맞는지는 여기 앞에다가 뭘 넣으면 돼? 앞에 문장의 주어인 the reporter 그냥 he라고 합시다. 그가 아이고 그가 두 명이네. 두 명일 수밖에 없죠. 리포터가 있고 여기에 있는 힘은 바로 politician입니다. 그죠? 그러면 앞에 있는 리포터라는 이 사람이 여기 들어간 이 주인공이 그라는 사람을 따르다 행동을 했죠. 직접 한 거예요. 따라짐을 당한 게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뭐가 됩니까? 능동의 관계니까 following을 쓰셔야겠죠. 이말 이해되십니까? 주어가 이 행동을 직접 하는 거면 ing. 누군가에 의하여 이것이 되어지면 과거분사 followed가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구별하시면 되겠고 요거 보세요. 역시 이것도 뒤에 부분에 더 쇼핑몰이 주어져. 이제 넣습니다. 그걸 it라고 쓸게요. 그것이 짓습니까? 건물이 짓냐? 짓어짐을 당하는 거죠. 게다가 여기에는 1년 전이라는 한 시제 과거를 써버렸어요. 그럼 뭐가 될까? 사실은 이거는
having been built가 됩니다. 네, 그러잖아요. building 아니면 built라는 과거 분사 둘 중에 하나를 고른다고. 선생님, having been built인데요? 왜? having been은 생략할 수 있잖아. 그래서 built만 남는 거야. 그러니까 built냐, building냐인데. 그 아까 말했던 뭐가? 쇼핑몰이 지가 지을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짓는 게 끝난 거예요. 그래서 완료인 built가 들어가야 되는 내용이 됩니다. 이해되시죠? 자, 이렇게 되어 있고, 다 넘어가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선생님이 체크해 드릴 테니까 그것과 여러분이 한 내용과 확인해 보시고 뭐가 잘못됐는지 보겠습니다. 21번 Disgusted가 틀렸고요. 22번 Terrified가 틀렸습니다. 그다음 23번 Permitted가 틀렸습니다. 24번 Performed가 잘못됐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그 다음 틀린 거 두 개. 와. 와. 25번에는 seen him. seen이 틀렸고 두 번째는 wave 라는 단어가 틀렸습니다. 26번 26번은 이거는 약간 이게 틀려야 돼. nothing이 틀렸습니다. 이게 틀렸다기보다는 이거는 주어가 달라요.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건 좀 이따 설명해 드릴게요. 그 다음 두 번째 뭐가 잘못됐을까? interested 틀렸죠? 그 다음 27번은 야 frankly speak 어딨어? frankly speaking이지. 이거는 보나마나 하나 바로 나와야 되죠? 어?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이거? 그 다음에 offered가 틀렸습니다. 이게 왜 두 개지? 깜짝이야. 이상하다 있다. 자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일단 이 중에 여러분 책 틀린 거 체크하시고 왜 틀렸는지 한번 확인만 해보십시다. 다 같이. 자 첫 번째 거. 자 그건 정말로 disgusted인데 이게 알다시피 disgust란 말이 뭘까? 역겹게 만들다, 역겹게 하다는 뜻입니다. 여기서는 그거라는 게 이들이 쓴다면 얘가 이거를 받는 입장이 되는데 그것은 사람이 아니고 이때는 뭡니까? 방이 오랫동안 청소 안 돼 있으니까 그 방이 역겨움을 준다는 의미로 쓰셔야겠죠. 방이 역겨워 버리면 방이 으악 해요? 말도 안 되죠, 그죠? 이때는 이디가 아니고 남에게 왜 이거를 들어간 사람들에게 역겨움을 주는 거니까 ing를 써야 돼요. 요런 게. 그 다음은요, terrify란 말은 공포심을 주다란 뜻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는 이 과거분사가 꾸미는 단어가 그 뒤에 있는 이벤트입니다. 어떤 일이죠. 사건입니다. 근데 공포심을 받은 사건? 에 말이 안 되죠. 공포심은, 아니, 사건은 공포심을 남에게, 사람들에게 주는 그런 어떤 게 돼야 되지. 자기가 사람 아니면 어떻게 받아요. 그죠? terrifying이라는 형태로 현재 분사로 바꿔야지 문장이 말이 되겠죠. 이것도. 그 다음에 요거. 요거는 요거 맞으신 분. 이거 왜 틀린지 보세요. 일단 이거 콤마예요. 그죠? 앞에는요. 우리라는 주어. are going to 뭐라는 동사. 완전한 문장입니다. 그럼 이 뒤에는 어쨌든 간에 분사 구문이에요. 그런데 자 어? 외도가 왜 나왔지? 이유는 왜요? 앞에 문장의 주어는 보다시피 우리인데 뒤에 문장의 주어는 외도입니다. 시제가 아니 그 같은 대상이에요? 아니죠? 아니죠? 자 그런 다음에 그럼 우리가 이제 동사인 permit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permit. permit는요 허락하답니다. 그 다음에 이리는 우리 알고 받는 겁니다. 이때는요 주어가 누구냐면 앞에 있는 날씨입니다. 날씨가 허락을 받습니까? 누구한테? Oh, Jesus Christ. 아니죠. 바로, 날씨가 허락을 하면 우리가 뭐 할 수 있다는 뜻으로 문장을 써야 되겠죠. 그럼 날씨하고 이 뒤에 있는 분사의 관계는 날씨가 이 행동을 직접 하는 능동의 관계가 됩니다. 그래서 이때는 permitted가 아니고 permitting이 돼야 됩니다. ing로 바뀌어야 됩니다.
이해되세요? 여기에는 실수점이 뭐냐면 바로 앞에 있는 주어랑 뒤에 있는 주어 같지 않은 거예요. 이거를 구별하시면 이 문제 풀 수 있습니다만 안 돼버리면 이게 좀 어렵죠. 9은 whether를 뺀 사람이 혹시 없어요? 자, 그 다음 이거는 이제 틀면 안 되죠. 나는요 보는 걸 좋아한대요. 누구를 봐요? 사람들이에요. 이 행위를 하나요? 당하나요? 하죠. 하는 거죠. 그럼 이거는 자, ED가 아니고 원형을 쓰든지 아니면 ING를 쓰든지 둘 중 하나 쓰면 됩니다. 우리 알고 있는 그 형태. 틀린 거 두 개 찾는 거. 자, 하하. 요거 시험 굉장히 많이 나와요. Seen him before가 맞냐 틀리냐인데 이러면 우리 앞에 뭐 넣어본다? 뒤에 있는 문장의 주어인 I를 넣어보세요. 그럼 내가 봅니까? 목격 되어집니까? 이 내용 봤더니 뒤에 목적어인 그라는 사람 이전에 봤다는 것은 내가 이 보다는 행동을 직접 한 거죠. 능동의 관계예요. 그래서 이때는요 굳이 쓰려면 seeing을 쓰시든지 아니면 이 행동은 한시의 과거에 일어난 일이에요 선생님. 그럼 이거 뭘까? 한시의 과거는 having seen을 쓰셔야지. 선생님 seen 있잖아요. having seen과 seen은 전혀 다른 겁니다. 이유는 왜요? seen이란 말은 이 seen이란 말은 앞에 뭐가 생략되어 있는 거야? being이거나 아니면 한시의 과거인 having been이라는 이 비동사 모양이 생략되어 있는 거니까 이건 뭡니까? 어떻게 되든 간 수동의 문제, 수동태입니다. 뭐뭐 되어지다. 주어인 내가 그를 이전에 봤다라는 건 직접 능동의 뜻이 수동의 뜻이 될 수가 없죠. 그렇다면 seen을 쓸 수가 없고 방금 말한 것처럼 한시의 과거는 having seen이거나 seeing이 됩니다. 근데 내용상에 이전에 봤다는 말로 쓰니까 시제가 달라야 될 거예요. 그래서 having seen이 맞습니다. 이거는 자, 두 번째. 자, 그가 아까 어프로칭 배웠죠? 다가오고 있는 중이야. 누구에게? 우리들에게. 웨이브는 손을 흔들다는 뜻이야. 동사가 두 개 들어갈 수 있나요? 안 되죠. 그럼 이건 뭘까? 뭐뭐 하면서 안녕. 그럼 뭘까요? 현재 분사인 waving이 이 자리에 들어가겠죠. waving 가능합니까? 왜? 현재 분사든 과거 분사든 뭐라 그랬어 내가? 형용사라고 그랬죠. 동사를 두 개 못 쓰지만 형용사는 10개도 쓸 수 있어요. 그 기능상 10개 쓰진 않겠지만 여기서 그런데 현재 분사를 써야겠죠. 하고 있는 중이 돼야 되니까. 자, 그다음! 아, 이거 26번은 좀 이거는 내가 해드릴게요. 이거 너무 얼척이 없어서. 왜냐면 여기 일단 밑줄이 쳐져 있는데 주어가 누구야? 여기에 따르면 아무것도 없으니까 우리지. 우리는 충분한 의자가 아니랍니다. 이 문장 그대로 해석하면 말이 안 되죠. 왜? We 뭐 현재형이면 아 과거니까 We were not enough chair야. 이렇게 돼야 돼. 말이 돼요? 안 되죠. 여기는 위가 지금 생략됐다면 이 문장은 개판이 되는 거야. 그런데 위가 아니고 뭐가 있으면 가능할까? 이거는 이제 여러분이 그냥 아이고 이거 왜 줬지? 살리면 됩니다. 자, 뭘 쓰면 뭐뭇이 있다 없다에 대어를 쓴다면 가능하죠. 충분한 의자가 있지 않았다. 그러면 가능하겠죠? 그런데 그러면 주어가 뒤에 있는 위하고 대어는 달라버리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얘는 그대로 살려야 돼요. 여기 부분이 틀렸다기보다는 이 앞에 대어라는 뭐를 서로 다른 주어이기 때문에 얘를 집어넣어서 이걸 독립분사라고 합니다. 주어가 다르기 때문에 독립적으로 쓴다 그래서 독립분사의 형태를 유지를 해줘야 됩니다. 근데 이것까지는 여러분 찾을 수 없을 겁니다. 이거 맞으신 분? 천재씨네? 천재씨가 계셨네? 이거 되게 대박 어려운데 이거? 그래요? 와, 오케이. 잠깐만, 지금 두 번째 거 열정 씨 괜찮습니까? 별로 보기에는 안 괜찮아 보이는데 괜찮다고 굳이 그러니까. 자, 두 번째 문장은요. 두 번째는 그 파티는 흥미를 받았나요? 미쳤어요? 안 되겠죠. 흥미를 사람들에게 주는의 의미가 되겠죠. 그랬더니 이때는 interesting이 됩니다. 자, 요거. 아, frankly speaking은 이건 그냥 외워야 되는 거니까 더 얘기 안 할게요. 솔직히 말해서 라는 말인데 frankly speaking을 쓰셔야 됩니다. 이게 솔직히 말해서요. 자, 이건 재밌습니다. 나는요, I 받았다. 동사. 뭐를 받았습니까?
하나의 편지를 받았습니다. 그럼 이 동사가 나왔기 때문에 이 offer는 동사 절대 될수 없죠. 뭡니까? 과거 분사입니다. 앞에 있는 letter를 우리가 뭐 하는 겁니까? 수식해 주는 형용사입니다. 근데 관계를 봤던 이 편지가 제안을 받았어요? 그래요? 편지가 제안 받았다고? 편지란 이름의 뭐 유명한 뭐 CEO인가요? 제안을 받게? 말하면 되죠. 그런데 이거를 왜 많이 틀리냐? 선생님, 레터는 사람이 아닌데 어떻게 제안을 합니까? 말이 됩니까? 라고 얘기하는 게 이과의 영어입니다. 이과들은 그걸 이해를 잘못합니다. 왜? 이 편지가 정말 제안을 하겠냐? 이 편지 안에가 이런 게한게 어떻겠습니까? 라고 나라는 사람에게 제안하는 그런 내용이 들어져 있죠. 이럴 때 우리는 그냥 이거를 의인화 시켜가지고 이 편지가 이렇게 한다는 제안하는 말이 들어 있으니까 편지가 제안한다라고 그런 식으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기를 진짜 너무 현미경처럼 분석을 해가지고 아, 사물인데 얘가 어떻게 ING를 합니까? 이거 받아야지. 아무것도 없으면 편지인데 제안을 받은 편지라는 게 가능하겠죠. 여기서는 뒤에 보다시피 나에게 뭐를 job을 제안을 하는 편지란 말을 써야 되니까 이때는 현재 분사인 offering이 되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이 웃을지 모르지만 난 정말 이걸 offered가 틀렸다고 이해 못한 사람들 많이 봤습니다. 아니지 설명을 하고 나면 아는데 문제 풀 때는 계속 틀리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진짜로. 자, 요런 부분까지 일단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 나머지 두개 남았나요? 긴 하루입니다. 28번 가겠습니다. 2번, 29번 가겠습니다. 아, 두 개야? 3번과 5번이네요? 맞아버렸어요? 귀찮은 그냥 틀렸는데 맞다 한거 아니에요? 자, 28번, 29번 중에 틀린 거 번호. 29번. 29번? 찍었으면 봐야죠. 뭔 소리세요? 자,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쉴 거예요. 자, 잠깐 쉴게요. 자, 여기도 보세요! 여기서부터 보겠습니다. First, 첫 번째로, turn slightly sideways. 이거는 동사 원형으로 시작했네. 이거 우리가 뭐라 부르죠? 명령문이라 부르죠. 하품하는 거예요, 지금? 설마? 그 명령문은 주어가 없나요? 아니면 안 쓰나요? 있는데. 있는데 안 쓰죠. 누군가요? 항상 명령은 너에게 하죠. 그래서 you입니다. 그죠? 자, 그런데 왜 이걸 굳이 밝히느냐? 이 뒤에 이 지금 잠깐만요. 이거 지우고 콤마가 쓰였기 때문에 앞에는 우리가 명령문이나 문장이니까 뒤에는 문장이 들어갈 수 없어요. 그럼 이 자리는 어떻게 됐든 분사 구문이에요. 그러면 여기에도 아까 앞에 있는 그 you 없지만 있다라고 가정해야 될 you를 딱 집어넣으세요. 너라는 사람이 한쪽 발을 나머지 한쪽 발 안에다가 넣는다라 이 place 넣다는 행위니까 너라는 사람이 이 행위를 직접 하는 게 돼야 되지. 너가 너짐을 당합니까? 와, 뭐 시체야? 뭐 너지게? 말도 안 되죠. 그래서 이때는요 능동의 관계가 됩니다. 그래서 이때는 placed가 아니고 플레이 아이고 플레이싱이 탄생하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오. 두 번째는요 똑같습니다. arm이라는 단어가 뭔지 한번 찾아보세요 여러분. arm. arm이라는 단어 동사로 쓰이는 arm입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에 쓰이는 이 arm이란 단어는 동사로 arm은 무장을 하는 겁니다. 그죠? 자 그런데 이때는요 이게 사실 무장을 시키다란 뜻이에요. 무장을 시키다. 예? 타동사로서. 그럼 여기서 주어가 누굽니까? 너예요. 뒤에 있는 너라고. 네가 누구에게 무장을 시킵니까, 지금? 아니죠. 당신이 이러한 나한테 들은 이러한 정보나 충고들로 마음에 그냥 다 집어넣어서 다 기억하고 있으면 그말 한마디로 그 좋은 정보들로 무장되어진 상태가 돼야겠죠, 당신이. 그렇기 때문에 관계가 얘는 arm의 관계는 수동의 관계가 돼야 돼요. 그래서 arming이란 말은 안 쓰고 armed with라고 써야 됩니다. 이해되십니까? 원래 문장 이겁니다. arm A with B. A를 B로 무장시키다. 오케이?
뜻이 됩니다. 이런 문장이기 때문에 여기는 주어인 you가 행동을 직접 할 수가 없죠. 그래서 armed라는 과거분사가 쓰이는 겁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가 우리가 오늘 수업 내용이고 1.8배속, 2배속 안 됩니다. 1점 내가 한 3이나 5까지 이해해 줄게요. 저도 말은 알아보고 할 거 아니에요. 그죠? 자, 일단 이렇게 해서 오늘 했던 그 내용 한번 리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게 오늘 숙제입니다. 자, 여기까지 일단.